제가 상당히 밝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모든 일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자들이라면 다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도 굉장히 훌륭한 그 유명한 국영기 업체를 다녔고 네. 또 제 나름대로 사업도 했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여자들이라면 다 겪는 뭐가 오죠? 갱년기. 맞아요. 그게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 좀 이상한 때에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군소한 차이로 돌아가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수술을 받게 됐어요. 예,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더 점점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다행히 일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도 잘 됐고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는 가운데 굉장히 한 몇 년 동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던 사업도 점점 조금씩 이렇게 해양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우울증 증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우울증하고는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굉장히 밝고 사람 만나기를 즐겨하던 사람이 우울증을 앓게 되니까 바깥에 나가기 싫어요. 저 나오는 것도 싫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인생 별거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네. 예. 그런데 TV를 보니까 그때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거기를 동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만약에 10층 정도 됐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이 1층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예, 그리고 저는 또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웃음 치료를 받으면 그 우울증이 좀 극복이 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치료 교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렇게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꼭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참 좋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참 좋다. 나는 지구상의 유일한 한 사람이야. 나는 지구상의 유일한 한 사람이야. 나와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와 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